사랑하시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문 강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두 머리인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상실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여한 모든 이들과 이 동영상을 구독하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은혜에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만스를 듣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와 그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듣고, 믿어 은혜 안에 견고히 서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그에 합당하게 행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와 죄가 가져온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안전지대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책임, 곧 죄의 형벌인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 믿는 이들을 영원히 구원하시어 다시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로 그 구원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믿는 이들을 죄와는 상관없이 완전하고 영화로운 품격,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우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학습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큰 구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거민으로 그 나라를 물려받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걸쳐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아들 안에서 구원하시는 행사의 은혜와 진리 체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지를 노마서 5장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에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엄청난 사실을 전제로 믿는 이들이 어떤 확고한 죄기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노마스 5장 10절 이하에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불화 관계에서 즉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진 이 화목의 새 관계를 해소시켜 무효로 돌아가게 할 세력이나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33절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지 그 이치를 논증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하여 들을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성경의 논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서적 느낌이나 체험이나 우리의 행위의 범주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찾으려 하면 대부분에 우리는 갈피를 잃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살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자신을 주목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의 반석 위에 서서 확신의 날개로 자신의 연약과 허물의 무게를 이기고 힘껏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노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는 노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에서 계속 두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아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그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 전체의 영원한 운명을 걸머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 아담 이후 태어나 살다가 죽는 모든 인생들 전체가 다그두 사람 중 하나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에게 속하든지 그리스도께 속하든지 그둘중 하나입니다. 그두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은 누구라도 그두 사람 중 하나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그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표하는 백성들의 언약적 머리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가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진실을 말할 때 쓰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그럼 사도가 그러므로라고 할때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기록할 당시 그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자가 있을 것임을 미리 예측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신의 말대로 하면 우리의 행한 바와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놀라운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나요?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한 모든 것이 바로 그 요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한분 예수님의 행사의 효력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이치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중요한 요점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서 사도는 구원에 대하여. 앞에서 진술한 내용 전체가 정당한 이유를 말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우리를 죄의 기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기원에 한 사람이 있음을 사도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들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확대해석하여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지은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그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 모든 후손이 지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 모든 후손들은 에덴 농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모양을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 곧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하와는 여기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후손에 대하여 아담의 주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개인 하나로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 전체를 싸잡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한 범죄를 모든 후손들의 범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도 정당하실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행한 일이 다른 모든 이들이 행한 것 같이 여겨진다는 사실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요?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주권으로 그 지으신 세계, 특히 인생들의 세계 속에 대표 원리를 심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행하신 일을 가지고 감론, 을박하는 일은 그 자체가 불경건한 일이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그 자체가 정당한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구원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권으로 하신 일을 찬미하고 그가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바른 위치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식으로 그려낸 하나님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 저러셔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그것은 예리하고 섬세한 지각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정반대로 악하고 주제넘은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이나 상상 여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요.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더함을 받아 비로소 영화롭게 되시는 그런 유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직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창조 질서 속에 놓으신 원리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참으로 미련한 짓을 행하곤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험하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의 대표 원리를 두셨음을 인하여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그 후손인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언약도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아담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일은 없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영생에 이르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위협적인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언약의 말씀은 아담 한 사람에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담만 아니라 그 후손 전체가 함께 그 말씀을 받은 셈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후손인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그 명령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들이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하여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그 후손 모두가 함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처럼 대표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위하여 창조 질서 속에 부여하신 원리였습니다. 대표 한 사람만 한 일인데도 마치 구성원 전체가 그 일을 한것 같이 여겨지는 원리, 그것이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니,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 그 실과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노마스 본문에서 하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한 사람만 그 후손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의 원리는 우리 인간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보입니다. 스포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싸우면 나라의 온 백성들이 그 경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이기면 같이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지면 같이 아쉬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대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기면 흔히 우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지면 우리가 졌다고 말합니다. 그 선수들이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 경기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그 후손 전체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후손 전체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 후손 전체가 아담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치를 로마서 5장 13절과 15절에서 확대 설명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정하는 죄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여 아스팔트를 말끔하게 깔아 놓은 길에 아직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이 차선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 이후 모세까지는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때에도 죄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논리를 주목하십시오.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신 결과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이들이 정죄를 받아 그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세의 율법 이전에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 해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의 논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죄와 사망의 함수 관계를 언약의 머린 아담의 죄와 아담의 죽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 속에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가 그 요점을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합니다.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 안에서 대표 원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대표 원리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사도가 많은 사람들이란 표현을 쓴 것은 대표 원리의 핵심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한 사람이 그가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주고 있게 한 것이 바로 대표 원리의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인간세계 속에 창조 질서로 부여하신 바로 그 대표 원리 또는 연대적 연합의 원리의 통로를 이용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시에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한 세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시고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바로 창조 시에 주어진 불변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 공의의 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그 불변하는 공의의 법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세우신 대표 원리의 통로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대칭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인류 각자는 인류의 두 머리인 아담과 그리스도 둘중 하나의 대표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질상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바로 우리의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어 우리를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온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것 같이 여기시어 의롭다 선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은 아담 안에서 받았던 정죄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것을 영원히 청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당당하게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하면 아담 안에서는 사망을 이길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여기에 주의 가운데는 인생들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며 행복을 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그 일을 가리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 영광스러운 요점을 18 절에서 반복 강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사도는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교리를 노마서를 이끌어가는 자기 논리의 중심에 항상 두고 있습니다. 한 범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그한 범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모든 후손들을 정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순종이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의인으로 판단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사도는 아담 안에 있는 한 반드시 죄인으로 나타나 죄인에게 떨어지는 모든 비참의 구렁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대로 모든 인생이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붙들어야 할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사야 4장 1절에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의 언약의 머리와 대표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런 자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수치의 옷을 빨아 거룩하고 의로운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의 요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곧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중에 은혜 에서 떨어져 다시 이전의 정죄 상태로 돌아가 사망에 이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자신의 연약과 허물과 죄의 현실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이전 정죄의 땅으로 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선고는 그 이후 우리의 연약과 허물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당시 우리 자신의 의의 행실이나 그후 우리의 의의 열매를 미리 예측하시거나 참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송량에 충분하고 완전한 완성만 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은 이들은 다시 정죄함이 없으며 다시 사망의 왕노릇 한 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는 그 점을 더욱 확정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척도로 보면 항상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만 우리 자신을 보면. 항상 죄인이오 낙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의 수치를 말끔하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뿐 아니라 그 이후 항상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소양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상실할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가리키며 반발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적당한 때에 그 대목을 다루려 합니다. 지금은 노마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과 그 왕노릇을 아는 일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리스도인들은 끝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이 진로를 막을 법이 땅에도 하늘에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진로를 닦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로를 당당하게 나아갈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확신 있고 담대하게 그 진로로 나아갈 용기를 그리고 그 힘을 계속 공급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의 보혜사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 30회 동영상에서는 로마서 6장으로 나아가 비로소 믿는 우리 속에 여전히 내주하는 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대응이 무엇인지를 배우려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늘건투하시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